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AR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LG 아트센터 서울을 탐방을 하고 탐방을 하면서 그 곳곳에 숨어 있을 것 같은 상상이 되는 몬스터들을 그림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아날로그 그림을 디지털화 하는데 3D화 해서 입체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고요. 그것을 바디 트래킹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몬스터가 내 움직임을 따라하게 만드는 기술을 적용해서 저희가 AR로 만드는 플레이 몬스터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이제 VR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이번 수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요. 다들 신기하고 재밌었다라는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끝나고 제가 얘기를 물어봤어요. 얘들아 다음에도 이 수업이 있다면 너희 하고 싶니? 라고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너무 열광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여줘서 저희도 뿌듯하고 이제 VR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로 재밌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이 기획한 스스로 기획한 주제를 가지고 가상 공간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재밌어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역사회의 그 많은 학교들 아이들을 통해서 이 기업이 그 아이들에게 이런 기술력 그 미래의 산업에 대한 것들 이 경험들을 어려서부터야 하게 함으로 해서 또 미술과 과학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력을 또 접하게 되면서 얘들이 얼마나 생각이 자랐을까 그것은 저희가 감히 상상을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건물을 구성하는 요소, 점선면의 요소 중에서 면이라고 하는 요소를 주제로 접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구조를 직접 종이를 접어서 만들어 보고 또 큰 구조를 만들어서 함께 만든 친구들하고 그 직접 만든 공간에 들어가서 공간을 체험해 보는 그런 참여형, 체험형 수업입니다. 건축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와서 뭔가 자르고 친구들이랑 뭐 붙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즐거웠어요. 다리 만드는 것 같은 거여서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기둥도 없이 이게 우퉁부퉁한 상태로 그냥 그게 세워지니까 되게 신기했고 터널 같은 것도 되게 엄청나게 신기했죠. 간단하게 건축물에서 소개를 좀 해주고 오늘 수업이 건물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건물과도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냥 종이 접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이나 큰 공간으로 상상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저로서도 보람을 느끼고 그 마지막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30여 명이 하나의 구조물을 함께 만드는데 그때 다들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여서 큰 공간이 된다는 경험을 하면서 협동심도 느끼는 것 같고 혼자 만드는 건물은 없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이 시작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는 것 같아서 준비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람됩니다.